성종과 함께하는 아이돌 블라썸 네 번째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피릿 또 블라썸 친구들 짝짝짝짝. 네, 오늘도 다들 오늘도 채팅창에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쫑아 짝짝 벌써 네 번째라고요? 맞아요, 인스피릿 블라썸 친구들 오늘 벌써 네 번째 밤이에요. 하지만 네 번째 밤이지만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요. 블라썸이 뜻이 꽃을 피우다는 뜻이 있잖아요. 매일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꽃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돌 블라썸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돌을 모실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일은 성우계의 아이돌 스벅만 김보민 성우님과 함께합니다. 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스벅만 저도 너무 아나운서님 팬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뭐 이런 짤들을 너무 잘하시고 스카이캐슬, 그쵸? 스카이캐슬에서 성우분님이 막 이렇게 다 하시고 김서영 씨 패러디도 하고 거기 나오시는 모든 연기자분들을 따라하는 그 열정을 보고 아 이분은 나랑 좀 결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배워가야겠다. 주단태도 하셨군요. 아 펜트하우스의 주단태. 그쵸, 다들 댓글에 크크크크크 또 크크 다 주단태 부부의 세계 뭐 난리가 났네. 맞아요, 부부의 세계도 김혜 씨 연기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거기는 한소희 씨 연기도 너무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내일 쏙쏙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돌 블라썸이 방송되고 있는 메타보이스 커뮤니티 블라블라는요, 1인 방송 블라쇼부터 최대 5명까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블라파티, 또 방송 중 재미있었던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블랄짝 기능까지 있다고 해요. 방송 중 투표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돌 블라썸도 이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도 재미난 방송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 블라썸이 해외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거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시죠? 다들 블라블라짱 기대 기대 네넹 알쥬 알쥬래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외국어로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좀 기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잔뜩 해왔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좀 떨리는데 자 가겠습니다. Did you enjoy yesterday's show? 어제 방송은 재밌으셨나요? 영어죠? 그리고 베트남어 갑니다. 똥지쩡 랜더 인스피릿 쌍쌍쩌 쫑이는 준비 완료 인스피릿 준비되었나요? 어때요? 오, 다들 막 난리가 났어. 댓글창에. 그리고 일본어. 今日も 私 に 会 に 来 て 그 랬 て ありがとう ござ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도 만나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죠? 이제 태국어 갑니다. 인스피릿 짜오 따이탄 가오릉양 크랍. 태국 인스피릿 저녁 먹었어요. 또 대만어 마지막 언어 한번 가볼게요. 빤 나오 어떠시오? 당란 쓸닝 멍땅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라는 대만어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해외 친구들이 난리가 그렇게 너무 잘한다고 난리가 났대요. 역시 이래서 이성종이 소통 대장님답죠. 저는 계속 발전해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의 유명한 대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짤한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역시 준비대장 성종이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이벤트 공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내내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바로 쫑이 폴라로이드 사진 증정 이벤트입니다. 짝짝짝짝. 아이돌 블라썸 성종 계정을 팔로우하시고요.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 중 매일 한 명을 선정해서 제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명씩 뽑아볼 건데요. 어제 이제 당첨자를 한번 발표해 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 친구들, 블라썸 친구들 인스피릿 이 시간이 왔습니다. 제발 나는
여기 들어온 블라썸 친구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사실 5장밖에 안 돼서 아쉬운데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당첨자는 수지 하트 님입니다. 후! 축하드려요. 와, 수지님. 드디어 폴라로이드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되면 아크릴 박스 안에 넣어서 박물관 전시하듯이 전시할게라고 댓글을 수지 씨가 남겨주셨다고 해요. 정말 아크릴 박스 안에 고이고이 모셔서 박물관 전시하듯이 뭐 이제 손자까지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여 방법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블라블라에서 저를 팔로우 하시고요. 생방송까지 들어와야 하는데요. 이미 팔로우를 했다면 매일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진짜 쉽죠? 블라블라 앱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한 분들께 연락드릴 수 있으니 꼭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꼭 진행해 주세요. 이거 진행 안 하면 3일 안에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시죠? 꼭 본인 인증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뭐의 썸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뭐의 썸? 오늘은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해보면서 저와 썸 타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인스피릿이나 블라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방송 제목이 아이돌 블라썸이잖아요. 오늘 할 일을 썸으로 말이 끝나게 댓글을 달면 되는 건데요. 쉽죠? 뭐 했썸, 뭐 성종이 보고 싶었썸,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다들 채팅창에 오늘 양념갈비 먹었어. 양념갈비 너무 좋아하는데 잘했어. 오늘 딸기 먹었어. 오늘 갈비탕 먹었어. 두찜 먹었어. 오늘은 뭘 드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고, 또 이분 우리 또 블라썸 친구가 나 오늘 코로나 검사했음이라고. 아이고, 코로나 검사했구나. 너무 코로나 걸리지 않게 기도할게. 힘냈음. 힘내 화이팅. 또 쩡불리 기다렸음. 새우 덮밥 먹었음. 음성 받기를 다들 맞아요. 음성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12살 잼민이랑 싸웠음. 동생이 너무 놀려. 동생한테 12살. 아이고, 우리 동생 왜 놀렸어, 누나를? 너무 놀리지 마라. 알겠지? 그리고 오빠 생각했어. 나도 오늘 인스피리 생각, 그리고 블라썸 친구들 생각했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어제 잠을 또못 이뤘어. 잘 잤어? 열정 기다렸어. 맞아요. 오늘 또 우리 여리여리 성유령이 또 나와주시잖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영어권 친구께서 김규, 42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있음. 그냥 있음. 근데 그냥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블라썸 켜두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좋은 잘했음. 또 일본 친구가 플라이웨이0827님께서 난 카레 먹었음. 우리 일본 친구는 카레를 먹었다고 하는데, 카레 맛있죠. 저도 그 코코이치방 카레를 정말 좋아하는데, 코코이치방에서 그 비프로 된 거나 치킨으로 된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믈렛으로 된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만 친구분께서도 드라마 봤썸. 드라마 봤썸. 혹시 드라마는 어떤 거 봤썸?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 여리 형이 계속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있잖아요. 꼭 나오면 많이 많이 봐줌. 네. 이쯤에서 채팅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불의잔 봤썸. 해리포터 불의잔도 봤구나. 재밌었겠다. 여리 드라마 찍었썸. 오늘 너무 추웠썸. 강아지랑 싸웠썸. 강아지랑,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날이라고 너무 많이 싸우지 마, 알겠지? 그러면 슬프잖아. 또 모자 뜨개질 했음. 모자 뜨개질 너무 좋다. 저도 예전에 기술과정 시간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그때 뜨개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기술과정 교과서가 있죠?
네, 다 있는 걸로 하고 라떼는 아니죠? 네, 기술 과정 시간 때 제가 뜨개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대만 인스피리시리 아윤님께서 오늘 딸기 케이크 먹었어. 오, 딸기 케이크 먹었어. 맛있었겠당. 나 대만 짜영님께서도 오늘 우육 샤브샤브 먹었어. 아, 우육에 샤브샤브에 이렇게 좀 추운 날 사실 샤브샤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잘했어. 또 태국 아이스님께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성종과 성렬 소리 들으러 왔썸. 잘했썸. 오늘 또 여리여리 형이랑 오니깐 꼭 들러 오길 잘했썸. 다들 지금 썸썸썸 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요. 아, 이쯤에서 이제 우리 성렬 씨 만나러 가야죠. 성렬 씨 모시기 전에 우리 인피니트 노래 듣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 성렬 씨가 나온다고 해서 이 무대가 기억에 남아서 이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인피니트 텔미 듣고 올게요. 들어갈게요. 이영재 케미 어쩔. 다들 오늘만 숨도 안 쉬고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알죠? 알죠? 마치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돌 블라썸의 스페셜 게스트 모십니다. 이성열! 와,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열 씨. 네. 네, 아까부터 기다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좀 자세하게 한번더 인사 부탁드려요. 일단 이게 송중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좋고, 네, 여러분 오늘 좋죠. 좋은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진짜 이영재 참 오랜만이라는 댓글도 진짜 많아요. 다들 의리 있다고. 와우, 성렬이 너무 보고 싶었어. 이영재 얼마 만에 목소리냐고. 목소리 개 좋다고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런 뭐 근데 예. 이런 거 읽어 아, 드려도 돼요.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방송국은 아니니까 라디오 아, 전혀 쇼니까. 네, 편하네요. 편하네요. 욕만 안 아, 하시고 네. 이상한 얘기만 안 아, 하시면 네. 목소리 괜찮습니다. 개 좋다. 네, 개 네. 좋다.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하고. 아, 그리고 이영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영재라고 불린 이유가 팬분들이 저에게 좀 지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성열, 이성종이어가지고 이성이 같아서 성자 네, 돌림으로 성자 돌림이어서 이영재로고 또 성브라더스라고도 많이 불러주시고 계신데요. 영어권 또 인스피리님께서 김규사28님께서 둘이 트러블메이커 무대 또 보고 싶어요. 라고. 저는 가끔씩 그 알고리즘으로 이게 아, 뜨잖아요. 맞아, 그래서 떠요. 저도 보고 보다가 네네. 안 돼! 이러고 돌려버리거든요. 왜요? 너무 좀 그러잖아요, 제가. 아니, 성렬 씨 근데 그때 몸 엄청 키워가지고 몸 진짜 좋았을 때잖아요. 그쵸, 그때도 네, 좋았죠.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때도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얘기 저도 많이 아우. 보고 네. 그게 뷰가 진짜 많더라고요, 성렬 아, 씨. 그래요? 예, 만 뷰가 300만 인근가? 사실은 원래 성종 씨가 현아 씨를 맞아요. 하려고 했고 제가 이제 네네네. 현승 장현승 씨를 하려고 했는데 씨를. 너무 뻔하다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제가 현아 씨를 하게 현아 됐죠. 씨를 하고 예. 제가 현승 씨를 좀 반전으로 네. 예, 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아, 나요. 안 돼! 아, 네.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성렬 씨 직접 섭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예. 궁금한 게왜 저만 나왔죠? 아, 저는 이게 한 분씩 한 분씩 모시고 아. 싶었고, 일단 성렬 씨를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어요. 예. 누구보다. 한 명씩 오래오래 아니, 이렇게 아니. 하려고. 그건 예. 아니고. 아직 딴 사람은 뭐 얘기 안 했고, 성렬 씨만 먼저 제가 불렀었어요. 지금 딱 네. 보니까 뭐 동네 주민이 아 근데 바로 집 네. 앞이더라고요. 엄청 가깝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불러 거예요. 우리 성렬 씨를.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열대 아니면 또또 언제 이렇게 팬분들께 그쵸. 인사드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서대문구즈라고 해 가지고 네. 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 또 그런 가지고 것도 생겼어요? 예. 네. 그런 거 생겼어요. 서대문구즈. 예. 네. 되게 많이 생겼죠. 아, 그리고 제가 성렬 씨 온다고 해서 오늘 뭐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것 좀해 보고 싶어서 준비해 어떤 왔어요. 거 어떤 거요? 한번 제가 외쳐 볼게요. 네. 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요. 짜잔! 이영재 밸런스 게임 빠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거 좀 준비가 이렇게 좀안돼 있나요? 이게 아니, 원래 이게 예.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와. 소리가 잘안 아니 나요. 원래 알다시피 땅땅땅땅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아니에요? 아 봐요? 예.
이게 소리가 잘 안 나. 너무 쨍한 해가지고. 그래서 네. 실로폰이 지금 실로폰 좀 많이 혼나야 되는데. 네, 네. 예, 근데 좀 이런 느낌으로 어울리네요. 귀엽네요. 어울리죠, 네. 저랑 이런 느낌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예, 좀 당황스러우셨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네,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 아시죠? 아, 알죠, 게임. 알죠. 예, 어떤 거죠? 밸런스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예.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니 아니 아니. 예. 나는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예.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 거고. 아 지금 댓글에 크크크이라고 아직 덜 혼났다고. 누구야, 왜 이런? 누구. 그러니까 이제 실로폰 덜 혼났다고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아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성렬 씨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제시하면요 그 중에서 뭐가 더 나을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해외 인스피릿 분들도 뭐가 좋은지 한번 보시고 저희 게임을 재밌게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만 인스피릿 에스터님께서 이렇게 시끄러워야 인피니트지. 너무너무 그리웠어요라고. 지금 저희가 시끄럽나요? 아 왜냐면 제가 네. 혼자 할 때는 조금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멤버 오니까 신나가지고 흥이 말, 올라오죠. 네, 흥도 올라오고 네. 속도도 더 빨라지고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네. 댓글에 또 일본 네. 팬분께서 성렬이 오늘 힘있네? 네. 힘있네? 또 뭐죠? 힘있네? 아니 네이버 나올 때는 힘이 없었나? 그런가요? 아니 아니 힘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더 약간 즐거워 보인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고요. 아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성렬씨? 네 좋습니다. 네 준비됐죠? 그럼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제시합니다. 숙소에서 다 같이 살기 대 각자 살기 빠밤. 아 적응이 안 되는데요? 빠밤 하고 이거 또 드림 해야죠. 아 이게 너무 소리 이러니까 민망하네. 제가 혼내줄까요, 저 친구? 아니 아니 아니요. 예. 그럼 제가 빠밤 하면 성현 씨에게 좀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성현 씨가 이건 담당하는 걸로. 예. 내가 다 하니까 지금 너무 바빠. 자 그럼 오케이. 다시 한번 첫 번째 거 다시 읽어볼게요. 네. 다시 하면 이렇게 쳐주세요. 빠밤 한 뒤에 네. 자 숙소에서 다 같이 살기 대 각자 살기 빠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성현 씨는 뭐예요? 저는 네. 무조건 각자 살기. 각자 살기. 이유는요? 사실 네네. 아니 이게 둘 다 너무 장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네. 단체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다 같이 사는 거 이제 학을 뗐죠. 네, 네. 학을 뗐죠. 네. 네. 개인만의 공간도 무조건 필요하고. 맞아요. 네. 전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합니다. 편하죠. 그래서 네. 행복하죠. 네. 근데, 왜 그래? 네. 근데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네. 우리 같이 있을 때 뭐 야식도 좀 시켜 먹기도 네. 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고. 혼자 2인분 네. 시키기 또 부담스럽고. 맞아요. 1인분은 또 배달이 안 되고. 배달이 안 네. 되고 그럴 때 좀 많이 생각이 그렇죠. 나죠. 저는 네. 숙소에서 다 같이 살기. 왜요? 왜냐면 이래야 또 리얼리티도 같이 한번 더 찍을 것 같고 뭔가 오로지 프로그램 때문에 아니. 저번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아 나 진짜 옛날에 숙소 살 때 혼자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맞아.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러긴 했어요 사실. 아 왜냐면 숙소 생활할 때는 진짜 다 때려주고 싶었어. 때려주고 싶었다고요? 왜? 아니, 그러니까 성렬 씨 빼고 네. 몇 명 나 빼고 몇 나머지 다 아니, 때려버리고 싶었다? 다는 아니고 네. 거기서 한 세 명을 네. 한번 이제 꿀밤 좀 세게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따가 집 가서 제가 다 통보합니다. 단체방에 아니 이런 댓글 있어요. 성종이는 촬영 뒤 끝나고 줄담배 펴도 인정한다고. 왜요? 왜? 그만큼 6천지가 힘들다고. 이제 5천지가 힘들다고. 그쵸. 예, 그래서 다들 막내가 줄담배 펴도 인정하는 게 인피 성종이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예, 댓글에. 이게 확실히 이게 방송국이 아니라 그런지 뭐 좀 자유롭네요. 네. 좋죠. 예. 성렬 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또 질문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스탠바이 할 때 제일 처음 대 제일 나중에 하기. 우와, 야. 오케이. 저는 무조건 제일 나중에 하기. 맞아요. 성렬 씨는 네. 그럴 것 같았어. 저는 스탠바이 제일 처음 하기. 저는 제일 처음 안 하면 저한테 혼나죠. 혼나죠. 성렬 씨한테 예. 혼나기 때문에 예. 저는 성렬 씨 혼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저 처음에 먼저 하고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무대를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네네. 미리 이제 처음부터 메이크업 준비 다 하고 옷 다 입고 있으면은 네네.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무대 올라가야 네, 된다는 딱 그거를 계속 네.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대한 쉬고 있다가 네네. 뭐 성종아 먼저 해 먼저 해 이렇게 하고 좀 마지막에 한 다음에 맞아요. 무대 올라가서 빵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성렬 씨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저는 이제 막내라서 사실 제가 조금 희생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멤버들이 부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이 했지.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들어주시고. 아, 꼭, 아, 근데 형들이 또 이제 나이가 좀 더 저보다 있다 보니까 특히 성규 형은 4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게 그게 형 대우를 또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인데.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네, 찬물 위아래가 있으니까. 또 그걸 많이 따졌잖아요. 네. 저희가. 예, 네, 그리고 영어권 나미님께서 성종이는 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 아, 나미님, 저는 전혀 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가식적이네. 왜 가식적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터 놨잖아요. 그치, 많이 받았지. 네. 아, 그럼 오늘 좀 솔직하게 할까? 아니, 솔직하게 해요. 나, 아, 여태까지 진짜? 가식을 했어요, 그러면. 아, 네, 가식은 아닌데 네. 이제 형들이 다칠까봐 얘기 나눴는데. 아, 다칠까봐? 어, 가? 네, 저는 안 다쳐요. 성현 씨는 자신 있죠. 네. 아, 왜냐면 저희는 이제 스탠바이 순서가 또 있잖아요, 성현 씨. 제가 첫 번째 많이 했던 것 같고 거의 두 번째는 동우 형. 아니면 아, 명수 형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훈 씨는 또 준비를 안 하, 메이크업을 아,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때 안 했네. 자주. 그러니까 네. 그냥 머리만 했네요. 네. 아, 그렇네. 그리고 뒤쪽에 있던 분들 성렬 씨랑 성규 형. 우연히. 우연히 형. 네. 우연히 형 뭐 중간 갈 때도 있고 뭐 컨디션에 따라. 명수가 네. 언제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명수 형이 그때 막 달라가지고. 항상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일이 많을 땐 좀 뒤쪽에 하고 아, 맞아, 맞아. 일이 친구는... 없고 기분 좋을 땐 첫 번, 일단 두 번째 정도 일단 하고. 드라마 네. 촬영한다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이죠. 그 친구, 네. 예, 왜냐면 드라마 배려를 해주고, 예, 그렇죠. 드라마 찍은 또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저희가,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성규 형은 거의 맨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번도 첫 번째 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우리가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네. 졌거든요. 형이 첫 번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항상 와가지고 몰래 성종아. 와서 성종아 나 한 번만 봐줘, 나 한 번만 너가 좀 바꿔줘라 이래가지고 하, 그래 내가 또 할게 이러면 저는 또 항상 첫 번째 안 해. 제가 마음이 좀 약해요, 형. 아유, 그래서 그런 거죠. 것 같아. 예. 좋은 거고 형들이 또 그래서 막내가 성종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아, 인터뷰를 성렬 씨가 해줘가지고 네. 전 그 말 듣고 아 그래 내가 첫 번째 해야지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성종 씨처럼 이렇게 저희 막 배려 안 해줬으면은 네네. 저한테 혼났죠. 혼났죠. 혼나고 네. 내가 봤을 땐 둘 중에 누가 나갔어. 내가 가만 안 놨으면 그치. 그 정도로 저희는 친하다. 네. 정말 형제 케미다라는 게 있고 또 대만 인스피릿 거 우리 성렬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퍼프님께서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둘이 대화하는 거 너무 화면감 있네요. 어, 그러니까 안 봐도 본 것처럼 상상이 된다는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텐션이 막 올라가서 다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도 보이는 라디오 같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아니에요? 보이는 라디오 아니고 이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 내일 다음 날 유튜브에 나가요. 아, 네네. 저한테 방금 혼날 뻔했어요. 왜?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어. 저 샵 갔다 왔거든요. 아, 왜냐면 나도 처음에 네.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래요? 유튜브 촬영이야. 네. 아, 다행이네요. 근데, 근데 어차피 네. 촬영을 해서 나가기 네, 네, 때문에 네. 고화질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고 오신 거 잘했어요. 네. 혼날 뻔했네요. 제가 이해를 잘했네. 네. 또 베트남 또 애기님께서 케미가 아주 좋아요. 아, 저희는 누구랑 갖다 놔도 다 케미가 좋잖아요. 맞아요. 특히 네. 성렬 씨랑 있으면 다들 편해서 너무 잘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네. 좋죠, 뭐 다 좋죠. 네. 우리는 또 인피니트 형제니까 네. 또 형제 그룹 아닙니까? 자, 그럼 다음 네. 한번 또 밸런스 게임 주제로 가볼게요. If 난 만약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을 한다면 솔로 아이돌 대 그룹 아이돌. 어, 깜짝이야. 어, 이거 이제 틀어주기로 했어. 네. 저는 아니 근데 둘 다 대답이 어,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그럼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그룹 아이돌. 맞죠. 무조건이죠. 무조건. 네. 왜 우리는 사실 그룹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저희가 네,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다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새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혼자서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방송도 할 수 있고 그쵸. 다들 성렬 씨도 그렇고 모든 멤버들이 그룹에 대한 애정도가 정말 높아요. 아, 누구보다 다. 그쵸. 똑같아요. 다 100이면 100이고 한 거의 200% 되는 정도로 네. 팬들보다 어떻게 보면 인스피릿보다 더 인피니트를 아끼는 것 같아. 인피니트가 인피니트를 더 사랑하죠. 더 사랑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깨질 수 없고 네. 계속 이어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걱정을 해요? 아니 혹시 걱정하는 친구들이 아, 있을까봐 네. 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그리고 성렬 씨가 네네. 요즘은 또 근황 아까 이야기를 안 물어봤는데 근황이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저 팬분들도 아마 다 아실 텐데 잘 아시죠. 네. 네, 골프 치고 있고 골프에 빠져 계시고 저한테 맨날 골프 치라고 아, 골프 좀 쳐라 한번 쳐라. 나가자 네. 내가 머리 올려줄게 맞아 막 그런 얘기 했어. 근데 댓글에 보니까 아까부터 보니까 아, 뭐라고 했어? 골프채 버려라 막 이런 댓글이
아니 저도 아니 어제 이제 성렬 씨가 나온다고 예. 미리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댓글에 골프채를 부셔버리래요. 저거 골프채 압수하래. 이제 제 보물 1호예요 이제. 아 왜냐하면 다들 예. 이제 활동을 뭐 계속 하고 계시지만 뭐 인스타도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인스타, 네. 라방도 네. 제가 한번 찾아가서 라방 켜드려서 같이 할게요.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 진짜 그럴게요. 네. 갑자기 불쑥 와가지고 네네네. 키고 들어오세요 그냥. 어 그래도 돼요? 네. 당황하면 안 돼? 아 전 당황 안 해요. 아, 아 어 일단 나 찍고 있다가 아 예. 예. 아, 제가 근데 네. 어 여진 드릴게요. 간다고. 예, 예, 예. 얘기는 해주셔야죠. 얘기는 해야지. 옷 안 입고 있거든요 평상시에. 아, 평상시에 제가 가면 어떠냐면 아 근데 얘기도 되나? 뭐요? TMI이긴 한데 성렬 씨 이제 집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놀러 가면은 팬티만 입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예. 몸이 너무 좋으시니까 거의 막 가슴을 이렇게 더 빼내고 계세요. 뭘 제가 빼내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예. 보였나 봐. 아니 너무 이렇게 하니까 진짜 힘을 빡 주고 저는 진짜 와 형 이 갑바라는 단어 써도 되나요? 이 가슴 근육이 네. 진짜 와 발달 너무 돼가지고 놀랐어요 진짜. 사실 옷을 네. 안 입어도 입은 것처럼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 갑옷. 있어가지고 네. 변화 안 합니다. 그래서 벗고 네. 계시는 거군요. 네. 살짝 자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은데 네. 네, 훈훈하고 지금 댓글도 난리 난리가 났어요. 성렬 씨 네, 네. 같이 보자고 공개 시급이라고 성렬 씨 몸. 같이 봤잖아요 한번. 아 그쵸 그때 화보로도 네, 봤는데 화보로. 팬티 입는 거 못 봤잖아요. 아 오늘 저한테 제대로 한번 혼나시려고 오늘. 네네 네. 네, 봐주시고요 방송이니까.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또 인피니트 F 보물곡이죠. 네. 우리 성렬 씨랑 저와 또 L 씨가 함께한 인피니트 F의 가슴이 뛴다 듣고 올게요. 네 형 오늘 어때요? 우리 이렇게 이형진을 뭉치니까 좋죠? 갑자기 뭐 어떠냐고요? 네 뜬금없이 네, 좋네요. 제가 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좋다는 예.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아, 예. 네 좋고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또 뭐요? 당황하시지 또. 말고 이형제의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실 혹은 거짓 빠밤 이건 제가 네 제가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성렬 씨? 아, 이거. 이거를 준비해왔어요. 아,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아프면 이게 진동도 있어요. 제가 전기가 너무 아프면 진동을 해드릴게요. 진동을 해주세요. 그 진동을 해놓을게요. 지금 요즘 진동을 해놓긴 했어, 지금 현재. 아픈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최첨단 준비 장비를 네. 준비해봤고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성렬 씨. 거의 뭐 예능의 단골 손님 아니었나요? 이 게임이 거의. 근데 이거 네. 제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재미지. 그쵸. 재미지. 네. 근데 일단 미리 깔고 가야 돼. 나중에. 오해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진실 혹은 거짓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네. 근데 좀 옛날에 좀 다른 게 있어요. 제작진이 질문을 순한 맛, 매운 맛, 핵 불닭볶음맛 이렇게 세 단계로 준비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핵 불닭볶음맛은 진짜 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맛을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대본에는 없지만 각자 서로에게 묻고 싶은 비밀 질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 나한테 좀 비밀 질문했던 거 좀 준비해왔어요? 진짜 아까 준비를 했는데 어떤가요? 네. 이것도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세 단계 마지막 핵 불닭볶음면은 네. 성종 씨 은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 어딨냐? 순한 맛, 순한 맛. 순한 맛? 아, 순한 제일 순한 맛. 아, 네, 알겠습니다. 맛. 형은 네. 순한 맛도 안 돼. 착한 맛으로 해야 돼. 달달한 맛? 달달한 맛.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형은 나도 준비한 게 있지. 아, 그래요? 나는 형이 하면은 전 근데 이거 저는 은퇴가 아니라 형이 여기는 전 아예 매장인가요? 매장도 아니야. 그냥 형은 내일부터 못해. 저 그걸 할게요. 아니. 그런 질문 없고 예. 다 순한 맛을 사실 준비했어요. 성렬 씨.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좀 댓글도 지금 너무 웃기다고 뭐 은퇴, 짱 웃겨, 역시 이성렬 당당해. 이런 댓글도 있으시고요. 당당한 걸로 먹고 살아야죠. 네. 아 그리고 이것도 또 궁금해하신다. 골프 vs 대 인스피릿. 아이 당연하죠. 우리 그럼. 이거 이따가 한번 해보자. 어, 먼저 그걸로 해보자고요. 먼저 해보자. 먼저. 아 저는 골프를 버릴게요. 안 할게요. 그냥 어차피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골프를 물, 포기합니다. 일단 네. 물 한번 드시고 네. 제가 일단은 이거 그냥 예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질문이 없던 건데 네. 댓글에 있어서 일단 올려놔주세요. 안 아픈 거 맞죠? 지금 진동을 해놨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이거 실로폰 채로 머리 꽁 합니다. 이거 여기 나가요. 아 쌌어요. 네. 일단 맞을 거예요. 지금 이거 되는 거 맞죠?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이따가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 들으시고 다시 한번 눌러드릴게요. 네. 이건 지금 현재 형의 기분, 감정 상태를 먼저 테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골프 vs 대 인스피릿.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가 무조건 됐죠? 인스피릿. 인스피릿 오케이. 인스피릿이 됐어요. 잠깐만. 이거 묶어야 되나? 근데 안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진동이 확실하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거 맞겠죠? 어? 오 정답. 아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어떤 걸 갖다 놔도 아유. 근데 아까 이거 이게 왜 이거 이게 둥근거릴 때 이렇게 불안해했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아플까 봐. 아플까? 저는 아픈 것만 아니면 돼요. 예. 맞아 맞아요. 아 근데 역시 우리 성렬 씨 진짜 뭐 팬 사랑하면 이성렬이죠 사실. 아니, 이런 걸 감동을. 근데 잠깐만요. 네 댓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니야 나 위에 혼수를 준비하라는데. 아안 그래도 아 혼수 뭐냐면 네. 제가 여기 아이돌 블라썸에서만 비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인스피릿이랑 비밀 결혼이야. 결혼을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대신 혼인 계약서는 안 써요. 그 지장은 안 찍고 부모님도 모르신다고요? 부모도 알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과만의 이제 둘만의 비밀.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예. 결혼했기 때문에 예. 성렬 씨는 이제 오늘 나왔잖아요. 네. 잘생긴 네. 사람이 나와서 제가 오늘 성렬 씨랑 바람 피는 건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오늘은 오늘만큼은 좀 개방적인데요. 네, 네. 제가 좀 원래 개방적이잖아요. 예. 네, 성렬 씨랑 바람 피는 거는 정말 제가 눈 감아드릴 예. 거고 그리고 민성님께서 구청 가자 성렬아. 라고 하셔요. 네. 아. 그 도장 찍자고. 아. 혼인 계약서. 확실하시네요. 확실하죠. 뭐 무섭죠. 결혼 아니면 뭐 이거. 구청 예. 가야 되고 예. 또 해외 인스피릿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해외 구청을 네. 가야 되나요? 해외 구청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본 인스피릿 피니코님께서 또 둘이 활동해달라고 활동해달라고. 아, 둘이? 네 둘이. 예. 둘이 뭐 유닛돼도 되죠. 뭐 네. 명수가 나오면은 또 F 하나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성렬 씨랑 명수 형이랑 같은 소속사잖아요. 네. 둘이서 이렇게 있고 저랑 같이 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만 인스피리 혜린님께서 F 컴백 한 번만 해줘. 저도 하고 싶죠. 저도 너무 하고 싶죠. 예. 명수 형은 어떻대요? 그 친구는 지금 네. 이제 귀신 잡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락 가끔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네. 좀 편해져가지고 맞아요. 처음만큼은 안 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처음에 힘들 때는 그래도 막 많이 연락이 왔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마다 맨날 전화 오고 네, 그렇죠. 저 막 바꿔주고 명수 형 지금 이제 한 상병쯤 돼가지고 이제 아 이제 뭐 어깨 피겠네. 그 부대를 또 꽉 잡고 있겠죠 이제. 아, 잡고 있네. 네. 또 귀신 잡고 있으니까 네. 이제 편하죠. 이제 네. 상병인데 그럼 이제 병장도 곧 있으면 달겠네요. 몇 달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달도 제대잖아요. 아 얼마 안 남았죠. 야 8월도 제대하고 나서 인피니티 F 하면 컴백해도 좋겠다. 전역을 하고 저 그 친구도 한번 관리를 좀 하고 나와야겠죠 이제. 네 지금 살 네. 살 안 쪘잖아요. 아직 도끼가 남아 있잖아요. 아 도끼 그 도끼부터 빼야 돼요. 도끼 빼야 돼. 네. 그 해병대 도끼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럼 또 대만 저희는 청량해야 네. 되는데 막 눈에서 막 맞아 레이저 가슴이 뛴다를 하는데 막 귀신 때려잡는 가슴 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빡빡이 머리를 고야나 이제 머리도 머리가 좀 길어야죠. 가발 쓸 수 가발 쓸 수 없잖아. 시간을 좀 주자고요. 시간을 주고 아니면 그때 그 명수 형이 예전에 드라마 일본 드라마 했던 거 머리 탈색한 가발 있잖아요. 아, 그런 거 해도 요즘 어울릴 것 같아 명수 형. 아. 지금은 예 네,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베트남 옐로님께서 성렬이 목소리 너무 좋단다.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대만 리젠 거 한번 성렬 씨가 읽어주실까요? 리젠님께서 제가 성렬 동영상 보고 인피니트 좋아하게 됐어요. 그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네. 왜 형이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하면서 가슴을 찢잖아요. 끔찍해요. 끔찍해. 그 빨간 색깔 그 란제리 룩 같은 느낌의 네, 옷을 입으셨잖아요. 의상에 네. 힐까지 신었잖아요. 네. 근데 세상 나도 예전에 봤는데 진짜 요요맛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를 바꾸기 잘한 것 같아. 네. 나 그 느낌 못 내. 안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순한 맛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성렬 씨가 먼저 해볼까요? 성렬 씨가 주인공이니까. 아, 네. 네 제가 손 대면 되나요? 네네. 손 내주시고 제가 그러면 손 대주시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순한 맛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자, 솔직히 인피니트 내에선 내가 제일 잘생겼다.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네. 아유, 명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다 그걸 합니까? 그쵸. 자, 이거는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시 다른 질문 줄게요. 이게 한 번씩 이러거든요. 얘가 좀 혼나야 돼. 이제 다시 할게요. 질문. 네. 얘도 혼나야 돼요? 얘도 좀 혼나야 돼. 혼날 오늘 게 많네. 뭐 끝나고 혼내야 돼서 네. 실로폰이랑 얘 거짓말 탐지기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 드릴게요. 데뷔 때 비하면 이성열은 정말 용됐다. 제가 한번 대답하면 되나요? 네, 대답하세요. 용됐죠. 용됐죠? 오케이. 솔직하시네요. 네. 오케이. 이제 이게 진짜 정상이에요. 이 소리가. 자, 용됐다.
근데 성렬이 형은 진실된 사람이라 가식이 없어서 예전부터 거짓말. 아, 이건 됐죠. 역시 제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그 추억에 잠기려고 인피니트 데뷔 때부터 사진을 봤어요. 네, 형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그 스무 살에 그 얼굴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네네. 무대에서 멋진 척을 하려고 했는지. 아, 그리고 그때 귀여워. 네. 볼살이 많아가지고 그쵸. 되게 귀여워서 둘리 같았어. 저한테는 그 볼살이 좀 트라우마였거든요. 아, 근데 그게 귀여운데 그때만 나올 그쵸. 수 있는 거잖아. 네. 지금은 너무 얄쌍하시잖아요. 살도 많이 빼주시긴 네. 하지만. 근데 그땐 또 둘리만의 성렬씨만의 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리만의? 그게 뭔 말이에요? 예? 둘리 같다고. 아, 둘리 네. 같았어 그때. 귀여웠었어. 네. 귀엽고 뭔가 풋풋하고 그 인피니트 F 진짜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청량하고 눈도 더 약간 맑았던 것 같아요. 지금 멋있어. 아, 그래요? 멋있고 그때는 조금 더 되게 맑아요. 아, 좀 멋있는 게 좋아요. 멋있는 게 좋죠. 네. 맞아요. 그럼 다음 건 제가 질문하면 되는 네, 거죠? 네, 질문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묻고. 아, 꼭 순한 맛으로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아니 매운맛 해도 돼. 아, 그래요? 형씨 매운맛 해. 매운맛으로 많이 해도 되지 뭐. 아, 난 이건 내...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아, 방법을 그쵸?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아, 이건 된 거야. 다시 껐다킬게요. 됐어요. 질문해 주세요. 대답하고 이거 눌러야 돼서. 아, 질문해요 먼저? 네, 질문 먼저 하고 제가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가끔 성렬이 형이 너무 싫다. 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형 싫지 않아. 옛날에 싫었다? 활동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아, 한 번 정도는? 지금 안 싫다? 지금은 싫지 않아. 근데 네. 형을 싫어한 적은 없어요. 네. 자, 싫지 않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게 한 번씩 이러거든요. 자. 성을 정말 싫어한 적은 없어요. 제가 싫어한 적은 없고 그냥 뭐 하면서 하면서 예 이게 느리죠. 됐어. 싫지 않다. 싫지 않다. 네네. 저는 이런 거 할 때 아 진실하죠 저. 왜냐면 전 사실 성렬 씨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싫어한 적도 없고 형을 제가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멋있는 형이기 때문에 왜 성렬 씨한테는 제가 좀 털어놨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그래도 다른 멤버들보다는 네네. 그래서 성렬 씨는 가식이 없는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애했고 좀 의지를 했던 멤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댓글에서는 이거 네, 다 뭐라고? 진실만 나오는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기계 고장 났다며. 아, 안 고장 났어요. 이거 네. 최고로 올려주세요. 최고 알았어. 그 아픈 걸로. 아픈 걸로? 네. 아, 그럼 전기로 할까? 네, 엄청 아픈 걸로. 알았어. 이 전기로 된 거예요. 이거. 네, 이제 성종 씨 되세요. 또? 네. 뭐 올려야 돼. 자,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자, 네? 미리 그럼 눌러놓을까요? 네. 되는지? 잠깐만. 자, 이거 됐죠. 미리 눌러놨어요. 이거 한 다음 다시 하는데. 자, 질문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데요. 자, 어떤 질문을 하실지. 질문하면 되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게 띠링 하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네. 아직 어색한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멤버가 있다. 뭐야 이거. 아, 아니 없다 할 줄 알았는데 있어. 이러면 이거 의미가 없지. 있어. 근데 가짜로 나오면 내가 없다는 거지. 있어. 공개는 못해요. 가짜야. 아, 아프겠다. 아파? 가짜인데 너가 알겠잖아. 참을 만나. 이거 잘 쳤잖아. 소리 장난 아니죠. 왜 이래. 나 무섭지. 안 해 이제. 안 아픈 걸로 해줘. 안 아픈 걸로 바꿨어요. 아니 근데 아니 없네. 없더러 나왔네 결국에. 근데 만약에 아니, 있었으면 누구예요? 아 왜냐면 예. 얘기해야 되나? 나 솔직하니까. 예, 예, 예. 아니 사실 저는 멤버들 중에 어색한 멤버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제 군대에 가 있는 형이 이제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만나면 좀 어색할 것 같아. 아, 통화하는 게 뭔가 어색한 면에서. 거야.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둘이 있을 때 어색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자주 못 보니까 아, 못 본 지가 예, 얼굴 못 본 지가 몇 년 됐어요. 저는 왜요? 2년 넘었나? 몰라요. 통화만 하고 그래서 좀, 거의 네. 그냥 그 있잖아 SNS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형을 너무 리스펙하고 형이 이제 뭐 드라마 출연하는 거 항상 응원하고 연락하고 형도 저한테 연락 오고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조금 둘이 만나면은 이상할 것 같아. 만난 적이 너무 오래돼서. 아니 네. 아니 명수가 군대 가기 전까지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와가지고 네. 아마 그 바빴을 거예요. 바빴어요. 예. 너무 이해하죠. 지금 다들 명수 이거 본다고. 아니 명수 형이 네. 저번에 라방한 거 있잖아요. 성렬 씨랑. 거기서 제가 명수 형 얘기를 했잖아요. 둘이 라방에서 처음 날.
형이랑 나랑 운동하고 나갔잖아. 아, 산책하면서 네네네네네. 그때 명수 형이 그걸 봤나 봐. 네네. 봤다고 하더라고. 네. 이 방송도 짤로 돌면 또 볼 수가 있어. 명수 형이 명수 형한테 네. 한마디 하세요. 명수. 아, 우리 명수 형 지금 해병대에서 기침 잘 때려잡고 있지. 명수 형 너무 보고 싶고 우리 빨리 한번 뭐 성렬이 형이랑 우리 멤버들끼리 한번 다 같이 뭉치거나 뭐 셋이 봐도 좋고 한번 얼굴 보자. 너무 보고 싶다. 얼굴 있겠어. 아, 명수도 와인 좋아해요. 와인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와인 사들고 네. 뭐 아, 명수 씨. 아, 난 저번에 성종 씨 와. 그때 저희 브이라이브 하고 새해 브이라이브 하고 맞아. 제가 아 진짜 와 이 친구 난 그것 때문에 얘가 나 싫어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성종 씨한테 아 성종아 우리 둘이 끝나고 집이니까 집에서 둘이 와인 한 잔 먹자.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와인이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 사러 가자. 그러니까 성종 씨가 그거 뭐 그거 내 생일 때 아니야? 생일 때다. 어, 아니죠. 새해 때. 아 새해 때 1월 말에. 네. 아 맞아 맞아. 저한테 맞아. 뭐 비싼 거 뭐 사러 가자고 해놓고 돈 쓰기 싫어가지고 편의점에서 10,000원짜리 두 개를 사오더라고. 아니야 그거보다 거기 또 언제 또 차 끌고 가서 홈플러스 갑니까? 아, 네, 귀찮잖아요.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세 병 정도 사갔어요. 근데 제가 와인을 잘 못 마시는데 성렬 씨랑 그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거의 아침에 들어갔죠? 그쵸, 성렬 씨는 거의 기절했어. 먼저 들어가 자고 네. 난 내가 알아서 갔어. 아니 와인을 보통 한 잔, 두 잔씩 이렇게 네. 음미하면서 마시는데 저희는 네. 와인을 뭐 거의 소주처럼 맥주처럼 마시는 거야. 아니 나는 음미하고 싶어. 아니 그래서 제가 비싼 거 먹자고 한 거예요. 아 싼 거 먹어서 이렇게 우리 부었구나. 새해니까 또 둘이 분위기도 낼 겸 좀 비싼 거 해가지고 먹자 맞아, 했는데 만 원짜리 사오니까 또 이거 그니까 예. 만 원짜리 세 병 사왔잖아. 네. 3만 얼마. 그리고 이제 성렬 씨도 집에 있는 와인 두 병인가 세 병? 또 네. 우리 편의점 다시 갔죠 둘이. 네. 둘이 가서 편의점 가서 또 세 병 샀을걸요. 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병 사서 네. 거의 둘이서 여섯 병 마셨나? 여섯 병 남겼어요. 많이 남겼어요. 많이 남겼죠. 각자 병마다. 예. 네. 네, 저는 별로 안 마셨는데 성렬 씨가 거의 그냥 네. 술 고래잖아요. 그 뒤로 술을 잘 못 먹겠다고 힘들어가지고. 아, 나 너무 힘들더라. 네. 아 그리고 그때 와 형은 진짜 아직도 술 잘 마시는구나. 네. 너무 느껴서 아 형한테는 난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성렬 씨 이번에 네. 또 가볼게요. 뭐 질문. 안 아픈 걸로 했죠. 안 아픈 걸로 했어. 바꿨어. 확실해요? 확실해. 자, 아 진짜 다시 한번만 체크해봐요. 맞아 이거 뭐 불빛이 안 들어와서 일단 먼저 켜놓을게요. 미리 켜놔야 되니까. 네. 자 이게 갈 동안 나도 핵 불닭 볶음면 맛을 한번 해야겠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난 이 질문을 또 해야겠네요. 아, 댓글에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지금 인기로는 부족하다. 더 떴어야 한다. 아니요 네. 오케이 아니요입니다. 정답 나와라. 아플까봐 내 걸 바꾸긴 했어. 아프면 딱 가만 안 둬? 아 내게 아픈 거였잖아. 그래서 그럼 뭘까요? 오! 아 그쵸. 아, 뭐해 고장났네. 뭘 고장나. 아니, 내 거 할 때는 뭐 거짓 나왔으니까 진짜로? 네. 아 이거는 뭐 얘기하세요. 아니 진짜 뭐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 과분하면 과분하다고 그쵸? 생각했지. 그쵸 부족하지 네. 않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피니트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하다가 말아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인피니트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슈스가 됐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떠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네. 보게 진짜 넘쳐 겨웠던데 저 이성종으로서는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 그 아쉬운 거랑 더 떴어야 인기가 부족하다랑은 네. 또 다르지 않나요? 다른데 그냥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그럼 서로 한번 이번에 비밀 또 한번 네. 이야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비밀 질문이요? 네, 아까 준비한 거. 그럼 성렬 씨부터 네. 네, 올려놓으시면 저부터 또 해요? 아 그럼 나부터 할까? 아니요 저부터 할게요. 아, 오케이 이번에는 성렬 씨 먼저. 성렬 씨 주인공이니까 많이 해야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눌러놓을게요. 아 잠깐 이것도 다시 했다. 자 미리 눌러놓고 내가 아까 질문 준비한 거 아니 이거 순한 맛이에요? 네 순한 맛 네. 혹시 아까 다시 한번 변경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아플까봐. 아 순한 맛 맞아. 아까 네. 방금 봤어. 의심 많으세요. 자 제가 아까 준비한 질문이 써주시긴 했는데 자 제가 질문한 거는요 자 성렬이 형은 몸을 키우는 이유가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몸을 키우는 거다. 아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네. 자 몸을 키우는 얼굴은 자신 있는데 왜? 자신 있죠. 내 얼굴 좀 부족해 보이나? 아니 뭔가
질문해야 되는데 센 걸 몰라서 해보려고. 아유, 어 맞네요. 아니 좀 몸 키우는 거는 네. 솔직히 건강 때문에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아니, 건강도 챙길 겸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네네네. 마인드 때문에 그걸 한번 해봤던 거지. 네 맞아요. 사실 운동 건강하려고 해야죠 뭐.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질문 드렸던 게 네. 성렬 씨가 진짜 잘 생겼으니까 이 질문 드렸던 거지. 네. 못 생긴 사람한테 이 질문 드리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근데 성렬 씨는 잘 생겼잖아. 네. 잘 생겼으니까 이 질문 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역시 진실된 사람이네요. 가식 1도 없네. 자 그럼 제 약간 비밀 질문을 아픈 걸로 해주세요. 아픈 걸 알았어. 짜증나. 짜증난다니 형한테. 다 됐어. 아픈 거 맞아? 아픈 거 맞아. 봐봐. 잠깐만 이거 먼저 들어. 됐어. 이건 질문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아마 근데 네네네. 저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너 뭘까? 네. 어 궁금하네. 자 질문해주세요. 나는 팬들 모르게 나 우리 멤버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다른 작품 논의 중인 게 있다. 지금? 네. 작품? 작품 예능일 수도 있고 모두 있어요? 아, 모두가 뭐가 됐든 어떤 스케줄이든 아~ 뭐가 됐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나오기 전까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했는데도 여기서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 없어. 아쉽네요. 난 멤버들이랑 그게 없어. 이들 말했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 있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이거 맞아야죠. 딱밤 아니, 이거. 딱밤은 아니야. 이게 때려주잖아. 없다. 전 없어요. 멤버들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유. 봐봐. 아 왜냐면 저는 라디오 하기 전에도 멤버들한테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우연 씨 팬미팅 때 네, 얘기했고 소속사 어디 미팅을 또 했고 어디 돌고 있고 몇 군데 들어왔고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멤버들한테 예전에는 좀 비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밀이 있었어요? 아 있죠.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요. 저는 없는데요? 그래요? 예. 만들어봤죠. 네 만들어보고 아 지금 소속사 너무 궁금하다고 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 저는 사실 원래 그 질문 하려고 했다가 아 그렇죠. 아 사실 또, 네. 미팅 하는 데는 있어요. 계속 있고 네. 사실 감사하게도 연락 온 군데가 좀 여러 군데 있었어 가지고 네. 괜찮은 곳도 있었고 뭐 작은 데도 있었고 저희 회사 예전 전 회사 같은 느낌도 있었었는데 네. 근데 미팅 다 돌아봤는데 저는 요번엔 진짜 신중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신중하게. 그렇죠. 왜냐면은 팬분들이랑 정말 교류도 많이 하고 싶고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제대로 가고 싶어서 사실 고르고 있긴 해요. 아니면은 네. 선택권을 팬분들한테 그럴까? 나 어디 어디 봤는데 어디가 어디 나을까?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 해서 많은 추첨을 받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블라썸의 댓글에 어디 소속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날려주시면 네. 제가 거기 한번 미팅 해볼게요. 진짜 싹 조사해 주신대요. 여기 막 덕티도 있고 안테나도 있고 막 나오네. 막 재무제표 보고 이상도 이런 있고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안테나 왜 이렇게 안테나가 많지? 인스피리 엔터. 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거의 대표처럼 CEO처럼 제가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제 혼자 움직이고 있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사급 되는 이제 매니저형 저희 울림 출신 분도 있고 아니 다른 회사에 있었던 분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 진행을 시켜주고 계세요.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계약서 쓸 때 같이 가주시고 이 라디오도 다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모든 일들이 제가 또 포켓돌스라는 또 앱도 하기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계약서 쓸 때 도와주시고 봐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혼자 활동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아, 좋네요. 제가 좀 피곤은 하지만 다 알아가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만 더 이번에는 이제 속사 들어가고 다음번에는 속사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저랑 대표급 한 분 모셔서 멤버들 다 이렇게 캐스팅해서 데리고 와서 완전체를 한번 싹 해보고 싶다는 아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균 씨가 예. 워낙 착하고 막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하게도 성균 씨도 저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와주셨잖아요. 예. 의리 지켜주셨잖아요. 진짜 아무런 진짜 따지지도 않고 형 나 좀 나와줘 하고 바로 알겠다고. 아니 여기. 예. 나무 컴퍼니를 가자는데요. 나무 컴퍼니는 아 거기는 나도 좋지. 아 근데 거기 나무 컴퍼니는 대표가 너무 연예인이야. 그래서 힘들어. 본인도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나까지 케어 못해요. 자기 크려고 자기 크려고 네, 내버려 둘 거야. 나 내버려 둘 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남달라 씨. 네, 남달라 씨는 네. 알아서 본인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네. 저는 제가 제 갈 길 제가 가야죠. 솔직하죠. 아 그러면 아 근데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왔어요. 아, 그래요? 지금 56분이에요. 이게 10시까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빠르지. 한 시간 순삭. 10분 된 줄 알았어? 아니야. 한 시간 됐어, 지금 벌써.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아니, 형이 온다고 하면 2시간 정도 빼놔야지, 이거 뭐야? 그러니까요. 2시간 빼놔야 이게. 되는데. 근데 성렬씨 이제 다음도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없는데요? 다음날. 뭐, 없는데요? 골프 있잖아, 골프. 없는데요? 없어? 네. 그러면 1시간 더 하고 가. 그러면 성렬씨는 저는 갈게요. 성렬씨는 여기 하고 가서 1시간 더.
그러면은 이거 계약서를 다시 쓰실까요, 저랑?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대표님, 저 아, 네. 계약 하나 들었습니다. 예. 하나 들었습니다. 성민, 오라고 제작진분들 예. 좋다고. 성민 씨는 너무 만사 오케이라고. 예. 자, 그럼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 하나 더 질문하고 갈게요. 아, 성민 씨한테. 네네. 성민 씨 오늘 주인공이니까. 자, 이거 이렇게 대주시고요. 저한테 궁금한 게 또 있나요, 또? 네. 아, 나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못 네. 해가지고. 자. 자, 이거 먼저 눌러줘야 되고. 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핵 불닭볶음면 한번 해볼게요. 뭐 핵까지는 아닌데. 아, 네. 네. 자. 자,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해야겠다. 자. 가끔 성종이 때문에 다른 아파트, 우리 지금 같은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네.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 아니, 없었다. 없었다? 네. 맞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지. 있을 리가 없지. 이런데 나오면 대박이겠다. 마지막 웃겨주는 거죠. 네. 과연 진실... 형은 다 진실이야. 아니, 진실되게 사셔야지. 아, 왜 이렇게 진실적이야. 우현 씨 모시면 거짓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센 걸로 준비했어요. 그때는 전기로 할 거야. 전기로 해가지고 두 손 묶고 두 손으로 전기 하라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래야겠다. 전기 의자를 준비하거나 네. 이거 두 개 준비해서 양쪽으로. 양쪽으로. 아고 우현 씨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네. 아 우현 씨는 좀 모시고 싶었으나 조금 좀 바쁘시기도 하고 아, 좀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아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성녀 씨. 진짜 한 시간이 후딱 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성녀 씨? 아 일단 이렇게 뭐 저희 둘이 방송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네.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죠. 네, 너무 재밌고 나중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멤버들이 한 명씩 다 돌고 나서 네. 또 마지막에는 또 단체로 또 와가지고 또 한번 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정도로 두 시간 뺄 수 있어요. 예. 진짜 성렬 씨 말대로 한 번 한 번 나오시고 완전체 네. 저 사실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저희가 제대로 좀 준비해서 완전체 때도 성렬 씨 또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성렬 씨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아이돌 블라썸 친구들이랑 인스피릿 있게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처음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네. 또 나중에 또 분명히 또 올 거예요. 좋아, 재밌네요. 좋아. 예, 약속. 예,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성종이가 저희 집으로 라방 키고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네, 당연하죠. 거기서라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씨. 네, 오늘 다 너무 좋았고요. 성렬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블라블라에서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뭐요? 아마 인스피릿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두근두근 입덕 크루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내 최애 스타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보다 덕질에 진심인 분들을 지원하면 되는데요.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팬분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활동 지원금이 나오니까 꼭 한번 모집해 주시고요. 블라블라 앱의 배너에서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돌 블라썸의 성종이었습니다. 내일도 저랑 썸타로 오세요. 안녕.